샤오미가 새롭게 개척하는 드론 시장에 내놓는 첫 제품, 미 드론입니다. 샤오미에서 선보이는 미 드론은 가성비에 제왕답게 기능 대비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는 촬영용 드론입니다. 지난 25일 샤오미에서 공개한 미 드론은 기본적으로 DJI 팬텀 시리즈의 기능과 디자인이 유사한 데 비해 가격은 훨씬 저렴한 저가형 드론인데요. 물론 팬텀 4보다는 부족한 스펙이지만 팬텀 3 스탠다드보다는 오히려 높은 스펙을 자랑하죠. 카메라는 1080p와 4K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이며 1240만화소 이미지 센서에 F2.8 렌즈가 적용되어 있고요. 5100mAh 배터리 용량에 최장 27분의 비행시간을 지원합니다. 이 드론의 컨트롤 범위는 4K 모델이 2km, 1080p 모델이 1km 내외이며 스마트폰 조정 앱을 통해 실시간 촬영 영상을 확인하며 컨트롤이 가능한데요. 팬텀 시리즈에서도 지원되는 기능인 전력 부족 시 자동으로 비행 시작 지점에 귀환하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만 팬텀4에서 지원되는 장애물 회피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가격은 4K 모델이 2,999위안, 하나로 약 54만원이며 1080p 지원 모델은 2,499위안, 약 45만원의 가격에 4K 모델은 7월 말 오픈 베타 방식으로 제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샤오미의 첫 번째 드론, 미 드론이었습니다.